주황 단계 내고 그 다음에 빨강까지 와서 빨강까지 단계 내고 이렇게 끝. 자 그럼 여기도 내가 편한 쪽 팔이어서 움직이면 이쪽 위주로 막 색칠해도 돼요. 쟤처럼 다 칠하려고 할 필요 없고 이제 다 칠하는 건 이제 9월 달에 지금은 느낌나 이쁘다. 처음에는 순간 다이기 때문에 갈피리 나요. 이렇게 갈피리 여기 반복. 갈피고 일자가 아니어도 하다가 곡선 나와도 돼요. 이게 곡선이 나오면 구름의 흔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싹 다 쓰고 이 정도? 그럼 다시 물 묻히고 다시 여기 있던 거 청소해가면서 또 기본적으로 진한 거, 연한 거 두 개만 단계 나오면 되거든요. 이렇게 위에 계속 받지. 계속 한 번에 쫙 번진다라기보다 이런 갈피들이 여러 번 그냥 반복된다 생각하시고요. 넣고 빨강도 조금 넣고 이렇게 반복해서 조금 조금씩 넓다라고 해서 한 방에 빡 칠한다기보다 하고 이제는 점점 연해질 거기 때문에 빨간 거 필요 없고 여기 남아있는 노란 거 주황 거 때로는 일부러 얼룩 그게 그냥 구름이 되기도 해요. 하다가 그냥 얼룩이 져도 당황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물만 묻혀와서 또 여기는 파레트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돼요. 일부러 사이에 흰 부분 조금만 더 괜찮아요. 또 물 묻혀서 내가 좀 뭉개고 싶은 데는 그냥 이 전체를 그냥 갖다가 펴 바르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게 종이가 좀 두꺼워서 얇은 화선지는 이렇게 하다가는 네, 찢어져서. 다 찢어져요. 그래서 채색 이게 용지라서 물을 많이 먹어도 이렇게 글씨가 써진 자리에서 이 정도. 그러면 나는 바다가 파랗기 때문에 나는 물든 느낌을 그냥 바다도 얘처럼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럼 아까랑 또 똑같이 바다도 하면 돼요. 대신 이제 반대로 됩니다. 노란색이랑 주황이랑 단계는 일단 이렇게 빨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인데 뒤집어서 반대로 비치니까 거울처럼 반대로 반사돼서 여기가 노래져서 점점점 붉은색이 같이 오서 여기는 아직 파랑이 바다랑 섞이기 때문에 중간에 빨강하고 파랑하고 섞이는 보라색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건 우리 이제 다음 9월달에 할 건데 지금은 살짝 느끼는 보시라. 예쁘다. 남는 걸로 또 이번에 또 반대로 내 시선에서 가까워지는 맞아요. 쪽이 흐려지게 이렇게 퍼지게 노랑이랑 주황으로 그냥 바다랑 한 이렇게만 해도 이제 요것도 나도 우리 9월에 수업을 할 건데 혹시나 도전해 보실 분들 해보시라고 그냥 우산처럼 그냥 한 포인트 지금 내가 벌리긴 했는데 한 포인트도 벌려도 돼. 방향 좀 틀려도 괜찮아요. 너무 예쁘게 안 해도 괜찮아요. 날려도 되고 살짝 머물러서 포인트가 좀 있어도 되고요. 처음에 길다가 점점 또 교차되게 여기가 까맣고 진해 보이는 이유가 서로가 교차돼서 약간 휘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듭이 있어도 되고 그냥 날려도 괜찮고 이게 솔잎 그릴 때 솔가지 그릴 때 이렇게 그리거든요. 여자 솔이면 솔잎이나 비슷하고
이거는 정말 물 하나 안 써야 되겠네요. 아, 그냥 먹 그대로. 네. 그냥 수채한데요. 그리고 여자 손 절대 일자로 그리면 안 돼요. 얘네들이 바람을 맞고 자라는 아이들이라서.